뭐 번쩍번쩍 들고 옮기시네요. 자기 짐을 옮겨. 아, 촬영 때문에. 네.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. 평소에 데드리프트를 하니까 근력이 있으시다는 거죠. 네, 그런 꾸준히 하시던 거예요. 이렇게 구분해서 하니까 아무래도 드는 게 훨씬 더 좋죠. 많이 밝히게. 밝혀야 돼요? 창피해. 올해 제가 작년에 환갑을 지낸 62살이에요. 62. 아, 이렇게 더 제가 깜짝 놀랐어. 네. 아, 그리고 젊어 보이시는 건 둘째 치고 저렇게 근육이 네. 상태가 너무 좋으시니까. 네. 가능하죠. 하신 편이셨어요? 아니요. 제가 애 낳고 너무 몸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한번 시장을 갔다 오면 그날 저녁부터는 이제 목이 붓기 시작해가지고 편도선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인후통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. 이게 약하신 분이니까 또 잘 관리를 하셨구나.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보여드릴게요. 역시 운동이 면역력 관리 최고죠. 네, 그럼요. 근육을 쓰면 쓸수록 커져요. 건강해지고. 이걸 이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. 이게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까치발을 들음으로써 여기 이제 종아리부터 올라와서 우리가 엉덩이까지 이렇게 좋아지고 이제 이 코어 근육을 잡아주다 보니까 이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면은 이제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면역력이 강화가 되는 거죠. 아니 62살이신데 지금 운동도 몸매가... 잘하시는데 설명도 되게 잘해주시는 거예요. 다 알고 운동을 하시는 거네요. 잘 알고. 아, 낙담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세요? 아, 이게 제 마무리 운동인데요. 이렇게, 이렇게 한숨을 내쉬면 이게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가지고 림프를 갖다가 순환을 잘 시켜준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,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. 네, 그러네요. 이게 또 원래 몸이 약하셨던 터라 네. 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저도 사실상 몸이 어렸을 때 약했거든요. 식단. 식단도 중요하죠. 보세요. 색깔이 예쁘죠? 좀 색깔 있는 채소가 이 황산화 물질이 많다고 그래서 이제 몸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좀 먹는 거죠. 아까 다당류가 네. 채소에 많죠? 많이 있죠. 당이 이렇게 여러 개 엉켜있는데 이거를 이제 끊어가면서 소화 흡수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. 그래서 네.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다당류를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네. 뭘 보시죠? 제가 좀 어린애 같아 보이세요? 산만해 보이세요? 우리가 빨리 먹게 되면 좀 많은 양을 먹게 돼요. 폭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몸 안에 이제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서 제가 일부러라도 이제 소식으로 해서 이제 면역력을 좀 강화시키려고 좀 적게 먹게 되는 방법이죠, 저만의.